새벽 2시 30분 닭 한 마리 골목 영업 종료. 30분 후 아무런 움직임 없는 시장과 골목. 새벽 3시 20분 닭 한 마리 골목 지나가는 남자. 도둑도 잠든다는 새벽 3시 골목에 수상한 사람 출현. 주변을 실금 눈치를 살피듯 관찰 카메라 바짝 긴장된다. 위험한 분이신가? 문을 닫다. 새벽 3시 사장님은 아닌 듯. 관찰 카메라 신고해야 하나 엄중인 그때 제 집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냐? 아무튼 관찰 카메라 신고도 관찰부터 하고 나서 한다. 주방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연기를 내고 들어가는 관찰 카메라. 부스럭 소리에 잠깐 멈칫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박멸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닭 배달 오셨구나. 수상한 사람 오해는 쏘리. 아, 닭 배달 오신 거예요? 예? 닭 배달 오신 거예요? 예. 주인도 안 계신데, 아, 알아서 이렇게 시간을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 낮에 오기 힘드니까요. 저 또 닭이 그 저녁에 되게 배달이 되거든요. 가만, 닭 배달 오셨다는데 닭은 어디에? 닭,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 가슴 높이만큼 쌓인 컨테이너 속 모두 닭이다.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해둔 냉장고로 바로 옮기는 것이 생닭의 신선도 유지 비결. 많이 있네요. 예? 그게 많아요. 아, 이게. 세상에도 나가요? 이다. 빈 컨테이너 끌고 나가는 건 임무 수행을 마쳤다는 신호. 불 끄고 문을 두루 잠그면 배달 종료. 닭 한 마리 골목 결란 스타일 넷 재료 자동 배달 시스템.